최양은 통일신라 말기 최고의 유학자로 불린 신라 3태 중 하나인 최연희의 손자입니다. 최연희는 고려 제2대 왕 혜종의 스승이었고 손자인 최양은 고려 8대 왕 현종의 스승이 됩니다. 최양은 목종 때 지공거로 관직 생활을 하면서 과거 시험에서 해동공자로 불리는 최총을 선발하기도 했으며 거란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고 궁궐이 불타면서 서적과 기록이 모두 사라졌을 때 태조부터 목종에 이르는 역사를 편찬하는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. 퇴직 후에는 고향인 경주로 돌아가 황룡사 9층 목탑의 수리를 자청해 몸소 감독하기도 했으며 최양은 관직 생활을 할 때 조정의 임문자 자리까지 올랐지만 반부패 청렴함을 유지하며 사치를 부리지 않아 집은 초라하고 재산이 거의 없었다고 하며 청렴과 검소로 집을 지탱했다고 합니다. 청백리 인생을 산 최양은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다고 하며 시호를 받고 현종의 묘정에 대항되었습니다.